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를 39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숨긴 이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김만배와 만나서 대장동 사건 대책을 논의했다 하는 내용을 적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 공소장에는 2011년 9월 달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김만배를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과 그리고 증거인멸교사, 그리고 증거은닉교사, 농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김만배가 대장동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불거지기 시작했던 2021년 9월 14일 서울 강남에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카페에서 김수남 전 총장과 만남을 가졌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자, 김수남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김만배에게 법무법인 태평양의 A 변호사를 김만배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자, 이 김만배는 이후에 실제로 A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검찰의 대장동 수사 대응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수남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검찰총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법조 출입을 했던 이 김만배가 검찰총장을 만나서 이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니까 그동안 이 김수남 검찰총장이 50억 클럽의 명단에 들어있을 때도 나는 관계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이 김만배의 공소장에 김수남이 구체적으로 김만배를 도와준 정황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서 평소에 김만배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거기에 대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검찰은 이 김만배가 A 변호사를 통해서 측근인 화천대유 대표였던 이한성 씨와 그리고 화천대유 이사이자 쌍마을 그룹의 부회장 출신인 최후양 씨에게 범죄 수익을 은닉하라, 숨겨라 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수남이가 소개해준 A 변호사를 통해서 돈을 숨겼다 하는 겁니다. 자, 검찰은 이 김만배에 대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인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김수남도 천화동인 오유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클럽 인사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성근, 권순일 이렇게 이름들이 등장하는 그 상황에 놓습니다. 자, 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2021년 9월경에 처음에 화천대유 관련 의혹 보도가 처음에 보도되기 시작할 무렵에 변호사로서 그와 관련된 법률 상담에 응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률 상담에 응한 것뿐이다. 그러면서 2021년 10월경에 국회에서 약 50억 클럽의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는 그와 관련된 변론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A 변호사는 정상적인 변호 활동을 했을 뿐 김만배의 법내 수익 은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검찰총장을 했다는 사람이 지금 김만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직접 대책을 마련하고 변호사까지 소개해줬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그게 아주 부적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여기에 김만배에게 얼마나 이 발목이 잡혀 있으면, 자, 이렇게 그 상황이 한점 터질 때 그때 김만배를 만나 가지고 이렇게 대책을 논의했을까, 그리고 법무부인 태평양의 변호사까지 소개를 해줬다 하는 것을 보면 김수남도 코가 많이 끼어 있다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 50억 클럽 관련된 자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아니다 모른다 라고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 이게 이제 나중에 재판에서 뇌물이 아니다 라고 판정하면서 거센역풍이 불었습니다. 도대체 검찰이 수사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도대체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이 50억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정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동안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냐 라고 하면서 검찰에 대한 거센 비판이, 여론이 일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거기 보면 각 개인별로 이렇게 뭔가 코가 끼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선배이기도 하고 모시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 때문에 수사에 많은 이 뭐라 그럴까, 조심하거나 또는 수사를 아주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비판이 제기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수남 이름이 공소장에 올라오는 걸 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김수남뿐만 아니라 50억클럽에 있는 클럽에 들어있는 인물들의 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라 하는 그런 여론이 더 빗발칠 걸로 보입니다. 자, 이 김만배와 관련해서 2025년 5월 달에 구속 만기를 앞두고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선 이 김수남이가 소개해줬던 A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수남 총장이 나서야 한다 하는 취지의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김수남이 나서가지고 적극 움직이라 라고 김만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 보면, 지금 일국의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 자, 이런 범죄자에게 휘둘리고 있다. 그만큼 돈을 어떤 형태 간에 거래를 했거나 받았거나 이런 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뭔가 그 지시를 하면은 따를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말하자면 돈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어쨌든 뭐 김수남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김수남 총장이 나서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김만배가 상당히 김수남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김만배가 A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뭐 부동산 사채 암호화 화폐 등에 투자하라고 이렇게 최우향 씨 등에도 지시를 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또 김만배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이 등장하자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쯤에 변호사를 통해서 한 정치권 인사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것도 파악했다고 합니다. 자, 이 김만배가 변호사와 접견을 통해서 정치권 인사로부터 캠프에서 잘 탱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또는 정진상 씨는 절대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취지의 얘기도 들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에서, 그렇게 이재명 캠프에서 잘 탱이니까 지금 그 들어가 있는 김만배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나중에 선거에 이기면 다 풀어진다, 그런 취지가 아닐까 보여지고, 그리고 정진상은 절대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진상에 대해서도 지금 걱정 안 해도 된다 했는데, 나중에는 다 선거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뭐 술술 불고 이러다 보니까 정진상, 김용까지 다 구속돼 있고 이재명도 이제 구속 직전에 와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자, 공소장에는 김만배 지인 B씨가 이재명 지사로 있던,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로 있던 경기도청에 2급 공무원에 채용돼 근무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B씨는 2019년 12월 달에 경기도에 신설된 2급 상당의 공무원직에 채용된 후에 평소 주변에 김만배 도움으로 경기도에서 일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자금으로 수원 권성구 일대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공무원과 그리고 농지 주인을 설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뭐 관련된 공무원으로 채용돼 있는 것도 있고, 이 김만배 지인이, 자, 이것도 채용이 부당한 채용 비리가 아닌가 이것도 조사를 해봐야 될 걸로 보이고, 채용하고 난 뒤에 김만배의 도움으로 지금 뭐가 일을 하게 됐다, 경기도에서 일하게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화천대유 대표를 지냈던 C 씨가 작년 9월 달에 김만배를 상대로 대장동 비밀을 폭로하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성과급 명목으로 23억 5천만 원을 받은 것도 공소장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이 C 씨는 자신에 대한 법정 증인 신문을 앞두고 김만배의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대장동 사태는 사업 1등 공신인
정영학 변호사를, 정영학 회계사죠. 정영학 회계사를 서운하게 해서 터졌다. 정영학이를 서운하게 해서 터졌다. 벼락 끝에 몰면은 김만배의 비밀을 폭로하겠다 하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돈을 챙겼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이 김만배를 협박하는 사람도 있고, 또 김만배는 검찰총장에게 뭔가 딱 발목을 잡은 것도 있고, 또 이재명에게 부탁해갖고 2급 공무원 상담으로 채용한 것도 있고, 그야말로 복마전이다. 자, 이 이재명과 그 김만배, 김수남 총장,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지금 이 정진상, 김용, 그리고 남욱, 뭐 이런 대장동 일당들과 서로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명쾌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특히나 이 김수남 검찰총장이 대해서 대책을 논의했다라고 하면은, 자, 이 윤석열 정부는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김수남 총장을 비롯해서 아까 언급됐던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들,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홍성근, 권순일,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사건이 달려가고 있는 지향점에는 권력 핵심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적지 않은 역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으로 이 사건의 방향이 이재명을 뛰어넘어서 권력 핵심부까지 달려가고 있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